네, 김혜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저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느새 벌써 제 17강, 2월 23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음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부탁합니다. 네, 잘 나옵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 2장, 벌써 다섯 번째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예언적으로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할애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해서, 예언은 전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왕은 곧그 금물이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느부갓네살 왕 기분 좋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고 세상의 미래의 역사를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금의 문화였다. 건축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예, 군사적인 것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지난주 어제 말씀은 바로 이 행인 가든서부터 시작을 했죠. 공중 정원. 느부갓네살 2세, 느부갓네살 왕이 메디아에서 시집온 왕비 아미티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메디아의 산을 영산시키는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대단한 5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축물까지 바벨론의 그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바벨론에는 금이 많았다. 예. 헤로도투스의 증언입니다. 이런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영원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자기의 나라가 자기가 죽어도 자자 손손 이 나라가 계속되길 원했지만 다니엘의 예언 해석은 그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2장 39절에 왕 후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예. 뭐 속상했지만 예언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은가슴 시대가 왔죠. 이렇게 은가슴은 두 팔이 연합되어 있듯이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 바사 나라가 연합된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디아라는 나라에 아스트리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의 딸 만다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다 보니까 만다네의 그딸 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 아시아 전역에 넘치는 것을 보고 이를 경계하여 딸을 메디에의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고 안산, 한국의 안산이 아니고 이 당시 중동 지역의 안산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봉신왕 캄비세스 1세에게 멀찍이 시집을 보내죠. 뭐 결국은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고레스. 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이 아스트게아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했고 그 고레스는 점차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펼쳐서 외할아버지 나라를 쳐들어와서 결국은 외할아버지를 사로잡았고 선대하여서 저 멀리 카스피해
남쪽의 히르카니아 지방 장관으로 보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와 메디아 이두 나라는 혈족 관계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흡수 통일을 한 것이고요. 그 이름을 그대로 메디아라는 나라를 놔두고 키루스 고레스죠. 키루스라고 하는 이 2세가 이 메디아 나라를 섭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두 나라가 공존하여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메디아라는 이름이 그대로 존속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다니엘 교과서 잘 가지고 계시죠? 좀 강의할 때는 이걸 꼭 가지고 계셔서 함께 좀볼 부분이 있습니다. 28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고레스죠? 고레스가 메디아를 흡수 통일한 후 나라 이름을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이라 칭하여 두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키루스는 메디아를 동맹국으로 대우하였고, 두 나라의 연합군으로 메디아를 멸망시켰으며, 이후 메디아 사람 다리오를 공동 섭정왕, 즉 동의 왕으로 내세워 통치하였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를 메디아 페르시아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 다니엘 5장 28절, 그다음에 6장 8절, 12절, 15절, 8장 20절 이 다니엘서를 찾아보면은요. 메데파사라는 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메디아 페르시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메디아라는 나라를 빼버리고 페르시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다니엘 11장 2절. 이렇게 아주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어가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무너뜨린 세력은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연합군이 되어서 고레스가 사령관이 되어 침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난공불락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잘 아시는 대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성과 외성의 해자를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들어가 하루아침에 정복을 했죠.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기념비를 남겼는데 여기 이 원통형 기념비를 남겼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에 가서 직접 대영 박물관에서 이것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감격의 그러한 그 표현을 제가 했는데 어제 음성 이걸 같이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렸는데 한번 오늘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원통 실린더는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에 자기의 승전고를 이곳에다 적어서 기념한 고레스 왕 실린더 기념비에 제가 와 있습니다. 네, 소리는 들리셨나요? 목사님, 네. 저게 불로 구워진 건가요? 저게 이제 점토판이니까요. 점토판은 이렇게 처음에는 질척거리는 이제 진흙으로 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햇볕에 말리는 거죠. 그러면 딱딱하게 돌처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 나라라고 했을까? 뭐 금보다 은이 좀 약했기 때문에
당신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금과 은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페르시아는 은이 많았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세운 최초의 나라다. 그래서 은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금 그리고 네, 은 나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라는 네, 이 동해 나라가 되겠죠. 네, 이 동해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다니엘 2장 39절의 말씀에 네, 노시 일어날 것이다. 브론즈, 동나라, 노 같은 말이죠. 네, 이 논나라는 과연 메대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되겠죠? 메대 페르시아를 정복한 세상의 역사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바로 그리스 헬라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 보면은 이 메대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죠. 페르시아를 예, 완전히 정복하고 세계를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그리스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 시대까지 살았느냐면은 메대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페르시아에 또 거기에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메대 페르시아까지는 뭐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예언이 아니에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부터는 다니엘도 이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조차도 이제 이 진정한 예언의 역사 속에 지금 그 하나님의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왜 세 번째 나라 메대 페르시아를 정복한 정복한 나라를 논나라라고 하나님은 예언했을까? 재밌게도 이 그리스 헬라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불의 재현에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노수로 뒤집어쓴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인들로 불릴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무기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의 이 창으로 된예그 노창, 그다음에 노투구, 노갑옷 모두 노수로 만들어서 아주 노수로 뒤집어 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의 이 위대한 대군을 이끌었던 존재는 누굴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냥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꼭그 뒤에다가 대왕을 붙입니다. 예,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알렉산더 대왕, 마이티 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단 10년 안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3대 대륙을 집어삼킨 왕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에 다그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요. 조금씩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알렉산더는 정말 성경 다니엘 11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알렉산더에 대한 행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다니엘 11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이 마게도니아 반도의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처음에 왕이었는데요. 이 아버지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반도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거대한 나라로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나라를 정복하면서 여기서 제국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개선 그 귀국하게 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그 필립 2세를 환영하는데 뭐 대단한 잔치들을 벌이죠. 나라 하나를 하나씩 따먹고 돌아올 때. 근데 알렉산더는 어린 나이에 그 군중 속에서 막 통탄에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우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 따먹으면 나는 무엇 어떻게? 나는 내가 따먹을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 상당한 다혈질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복에 그런 야욕이 넘치는 그런 알렉산더였다.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는 그럴 만한 또 자질을 어려서부터 갖췄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이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요. 알렉산더가 어느 날 아버지 필립 왕 2세가 부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야생마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야생마가 겉으로 볼때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말을 꼭 갖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야생마이기 때문에 길이 들여지지 않아서 말에 올라탔다면은 날 들고 뛰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진짜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저 말을 타보겠습니다. 야, 지금 저 장군들이 다 못하는 말을 네가 어떻게 타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제가 저한테 맡겨달라.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근데 알렉산더가 이 말을 야생마를 이리저리 끌고 이렇게 해보더니 훌떡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이 말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말대로 정확하게 달려갔다가 정확하게 달려왔어요. 대성공을 시킨 겁니다. 이때 모든 이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필립 왕 2세도 아버지도 만족해하면서 아주 훌륭한 내 아들이다. 이제 물러봅니다. 아들아, 어떻게 너는 그 말을 길들였지? 그랬어요. 순간에 했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말을 탄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들고 뛰는 걸 봤다. 그래서 저는 말을 태양을 향하여 얼굴을 방향을 틀었고 말이 그림자를 보지 못하도록 태양을 향하면 태양 반대쪽에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더는 어린 나이로부터 대단한 전략가였고 대단한 이 전쟁에 있어서의 아이디어가 대단했던 사람이고 용맹과 기계가 넘쳤던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BC 334년에 이제 왕 아버지 필립 2세가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됐어요. 어린 나이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세, 2년 동안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이 마게도니아를 완전 통일합니다. 이 완전 통일하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으로부터 시달렸던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드디어 이 헬레스폰드 해협을 건넵니다. 이 헬레스폰드는 에시아와 유럽을 이제 경계로 하는 해협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 정복에 나선 겁니다. 여기서부터 동방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스탄불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말이죠. 네. 알렉산더는 나이 고작 22세, 군자금 70달란트, 그리고 예, 기민 예, 그 창을 가진 구리창이죠. 구리창을 가진 예, 팔랑스 기병대, 그리고 예,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예, 헬레스폰드 해협을 BC 334년에 건넙니다. 파죽 지세처럼 동쪽으로 예, 이제 진격해 나가다가 이 이수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대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때 다리오 3세는 예, 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알렉산더 이 군사 4만을 우습게 여겨서 예, 그렇게 큰 군대를 보내진 않았지만 이수스 333년 BC에 완전히 예, 대패를 당하고 퇴격합니다. 알렉산더는 여기서 대승을 거두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쪽으로 남하합니다. 예. 여기 남하해서 여기가 바로 어딥니까? 예, 여기 가자가 보이네요. 예, 오늘 날씨 그 하마스하고 싸움이 있죠. 여기에서 예,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계속 남진하여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네,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아프리카 상부 이집트까지 와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기가 스스로 바로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이 북단 쪽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예,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형성하고 예, 그리고 다시 예,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진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예, 이쪽으로 동진하게 되는데 여기 알벨라라고 하는 예, 보통 역사에는 가우가멜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우가멜라 강가에서 이제 이쪽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게 되는데요. 이때 뭐 역사에 의하면은 다리오 3세가 끌고 온 군대의 수는 약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약 8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막 50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략 뭐 100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 군대와 4만의 알렉산더 군대가 이 알벨라 강가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이게 또 나오거든요. 예, 수 염소가 예, 분노해가지고 예, 수 양을 들이받는 예,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이 장면입니다. 이 알벨라 강가에서의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예, 성경은 예, 바로 수 염소. 예, 바로 이 알렉산더 서쪽에서 온 수염소가 이긴다고 성경에 예언대로 이 다리오 3세는 대패를 당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그 측근이 암살을 시키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직접 죽이지 못했지만 이 페르시아가 바로 AD BC 331년 이 알벨라 강가의 대패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수사, 폴리폴리스, 악바타나라고 하는 이 도시들을 점차적으로 다 점령을 하면서 심지어는 북동진에서 여기 힌두쿠스 산맥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 힌두쿠스 산맥에 바로 있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거의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소론에서 싸움을 하고 계속 동진하다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네, 여기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 코끼리를 타고 싸우는 인도군과 싸워서 예, 대승을 거두면서 더 동진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알렉산더가 자기 뜻대로 계속 동진했다면 어디까지 왔을까?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예,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군대의 막사들을
살피고 있었던 알렉산더에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군인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했더니 향수병이 다 걸린 거예요. 예, 나라 따먹으면서 온 세월이 1, 2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향 가고 싶고 마누라 보고 싶다, 애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장수들이 예, 왕에게 알렉산더에게 아 이제 그만 나라 따먹고 이제 돌아가자고 다 이렇게 예, 와서 제안을 해서 드디어 그래 돌아가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CP줄 같은 이 모습이 지금 알렉산더가 걸어간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옵니다. 예, 돌아서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승리의 완전히 자축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또 수많은 그 여자들과 그리고 계속되는 음주로 인해서 알렉산더는 그 대단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33세의 나이에 습지혈에 걸려서 요사를 하고 말아요.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노세 이 제국이 전 세계를 구릇빛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지도도 보니까 구릇빛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나라, 은나라, 그리고 알렉산더의 논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예언해서 그 역사에서 그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게 된다. 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어가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 뒤를 이어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막 임종을 하려고 할때 장수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아,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제국을 이 대세계 제국을 어떻게 하고 가시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이 이것을 넘기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알렉산더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전쟁하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럭산나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유복자만 뱃속에 있었어요. 유복자에게 아기를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나라를 넘겨줄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힘센 사람이 이 제국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국을 갖기 위해서 장수들이 싸움을 붙다가 네 장수에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어떻든 이렇게 논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네 번째 나라를 연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하나님은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나라가 네 번째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철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는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죠. 철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철다리 두 다리가 동로마, 서로마를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철의 나라 로마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에 감복하면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역사적 예언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진정히 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끝에 오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는 믿음의 참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